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들 중에는 정말로 이 시민정신이 문제가 있어서 이탈한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격리, 자가격리를 하죠. 예방적 격리부터 환자 격리까지.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심리적인 이 락다운이거든요. 그게 넉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리는 비록 내가 그걸 깨닫든 깨닫지 않던 우리가 주변을 충분히 알고 있던 알고 있지 않던 지금 멈춘 상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방역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원래 이 심리방역은 재난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말로도 썼었고요. 마음 돌봄이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이러스 방역이란 말을 쓰는 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심리방역이라고 한 거죠. 우리들의 부정적인 심리들, 아주 심한 불안이나 과도한 공포감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못 믿고 불신을 하거나 아니면 경계심을 갖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심리방역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대구 경북 주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신천지 사태가 끝난 지 소위 말하는 호강된 지는 좀 지났지만 한번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아물 때까지 오래 걸리죠. 그래서 대구 경북 주민들의 스트레스,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태원 클럽 중심의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이 놀란 마음들,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 지금 저희가 조사로는 이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영유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임상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어린 환자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욱 조심해야 되니까 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라는 경고들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뉴스나 이런 데서도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지만 어버이날 우리나라 국민의 참 많은 부모님들이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그런데 마음껏 만나서 손을 붙잡거나 포옹을 한다든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한 지금의 상황은 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심리 방역, 마음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담아내고 싶은 주제가 이 심리 방역에 관련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중에는 주부들의 역할 가중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잃었거나 직장을 잃은 또 무급 휴가 상태에서 마냥 있어야 되는 가장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이 울분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 지난 다음에 매우 심해진 상태에서 치료나 아니면 의학적인 어떤 개입을 하기 이전에 사회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누구를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건학자면서 심리방역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사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연구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의 상당수가 다음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될 만큼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든지 얼마 전에 전국 1,000명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스트레스 점수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10%가 넘어갔고요. 절반 이상이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계속 이런지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으로 드러나서 이제 곧 언론이나 아니면 학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공개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상황에서 서울시민 또 뭐 대구 경북의 주민들, 전국의 국민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자가격리가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아주 소수의 경우를 빼고 그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완수해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사회의 협조와 이해가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의 조사를 했을 때 첫째는 자가격리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답답함, 고립, 무서움, 그리고 내가 여기 있지만 지금 내가 원래 했어야 되는 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나 학생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컸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러니까 또 두 번, 세 번째의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와 방역당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조금 더 안정을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덜 힘들고 조금 더 유익하게 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와 개선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많은 정보에 그 온라인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청년 세대나 교육 수준을 좀 많이 높은 혹은 소득이 충분하셔서 자가격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르게 혼자 있다든지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그 보건소나 이렇게 연락을 올 쪽에 의사소통이 힘드시다든지 원래부터 지병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가격리가 단순히 나가지 못해서 답답한 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그 자체가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와 또 다른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연구가 필요한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고 그런 분들에게서 특히나 무엇이 더 어려운 점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찰과 조사 없이 그냥 자가격리를 개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기대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번엔 저희가 이렇게 준비 없이 막 너무나 급속하게 이렇게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저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급급했던 면이 없지 않다. 근데 연구를 통해서 내용을 채우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특히 자가격리 자체가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들 중에는 정말로 이 시민정신이 문제가 있어서 이탈한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이해해보고 그리고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봐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안전하게 저희가 다시 일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해야 될 연구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는 이번에 그 확진자가 되신 분들, 그래서 그 확진의 경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자가격리 과정에 있었던 건강 취약층들, 그리고 자가격리 과정이 유독 힘들었었던 분들에 대한 관찰과 면담 그리고 조사 연구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제1의 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은 신뢰자본을 지키는 겁니다. 개인적 신뢰, 개인이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이 상대를 향하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신뢰. 근데 조사 결과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지를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번 그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알게 됐던 많은 결과들을 조금 더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를 이해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례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관찰도 해야 되고 그런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비대면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나 해보고 싶고요. 국제 비교 연구가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지금은 이메일 정도를 통해서 이제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친구나 동료 연구자들은 어떻게 한국에선 사재기가 없었니? 외국에선 휴지가 뭐 동이 난다든가 어떻게 한국은 강제로 이 셧다운이나 락다운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확진자 수를 줄일 수가 있었니? 정말 너희 나라가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그 질서에 복종을 해서 그런 거니?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웃죠. 제가 마치 그것은 가보지 않은 나라가 대충 이럴 것이다 라는 썰이라고 하는 것만 믿고 윤곽만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오고 가고 가서 직접 보고 또 오랜 동안 자료를 쌓아야 되니까 대면이 가능해지면 그런 연구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도 대학에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그리고 제가 이제 보건학자인데 저희 쪽에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는 사실 단일한 이제 명령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거를 지침을 따르고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왔다고 해서 똑같이 일사불란해지지는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짚고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만드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해야 될 일이다. 데이터가 자료죠. 제가 하는 분야에서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면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혹은 어느 나라나 똑같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그 문화나 그 사회가 어떤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인식과 행위가 어떤가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나타나고 실제로 저희는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 세계의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차이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인식, 경험, 감정, 그리고 변화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축적을 해서 그것들을 일본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미국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1월 달부터 아마도 내년 1월을 또 비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기록해 나가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학이 또 연구자들이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주장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고요.